전주에 이제 진까지 했죠? 진토, 인묘진. 이제 봄은 끝났습니다. 봄은 끝났고, 이제 여름에 병화, 정화, 화로 들어갑니다. 근데 전주에 진토의 개념은 좀 잡으셨죠? 진토가 뭔지. 그래서 진에서 중요한 게 이제 용이 나왔잖아요, 용이. 근데 이 사화가 들어가는데 이 사화는 그 전에 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이 사가 1번이야, 1번. 중천, 그러니까 무거울 중자에 중천에 건이 돼, 건. 우리가 사주로 볼 때 건곤이라 그러죠. 남녀가 볼 때 그때 그 하늘 건자가 나오는데, 근데 이 사가 이거 맨 처음에 제가 그 공개 강의하고 뭐 할 때 얘기해 준 거, 아 기토에서 했구나. 기토에서 여기를 붙여주라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나세요? 처음에 들었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는 이제 진도가 나가겠지만 쓸 때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우리 몸기자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 우리 한글의 리을 같은 거. 기토. 그래서 기이가 들어요. 이미 이자가 끝나다 하는 이미 이자가 들어가. 기이, 그 다음에 이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이 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파가 돼요. 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뱀파자예요. 물을 관절 얘기하기도 하지만 뱀파자로도. 원래 뱀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자에서. 그 중에서 이 뱀파는 그 아나콘다 뭐 이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통째로 뭐 그 설에는 코끼리를 먹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건 내가 볼 때 설이고 약간의 과장법. 한자는 좀 과장법이 좀 심해요, 중국 애들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이 파까지 기사파. 원래 항손 맨 처음 할 때 그걸 했는데 이제 그거는 지난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자, 뱀사자부터 보는데요. 그 전에 제가 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이 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진에서 이게 뭐라 그랬지? 용이라 그랬지, 용. 용이 이제 날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맨 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음이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음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이게 지금 용이 마지막 남은 단계인데, 여기 용이 1로 넘어갑니다, 이제. 4로 넘어가면, 이거는 음상으로는 사죠. 통상적으로 사.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건 이거 사. 그러고 우리 명략에서 12지지에서는 뱀으로 갑니다. 뱀. 근데 사실은 모양상으로는 조금 이따 모양을 제가 그 전서하고 설문의 자에서 설문의 자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 각골문자에 있는 걸 보여드리는데 이 뱀의 모양이 뱀 그대로의 모양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아지랑이 모양이 나와요. 아지랑이. 또는 여자가 임신한 모양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임신한 모양은 이제 좀 약간 생략으로 하고 보통 이제 아지랑이하고 뱀 모양으로 주로 갑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진을 다시 한번 얘기하냐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오는데 이 뱀사는 이 주역에서는 여섯 개가 나옵니다. 밑에부터 써요,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이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천이라고 그랬죠. 뭐, 이 하늘이 두 개, 천이 두 개가 뭉쳤다 그랬는데,
중첩됐다 그러죠? 중천, 그리고 이게 세 개씩, 양이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중천, 음이 여섯 개면 뭐가 돼요? 중천 말고 지. 중지지가 천이 아니라 천지지죠. 땅이죠.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천, 그리고 건이라 그래, 건. 이거는 왜 역으로, 주역으로 왜 들어가야 되냐면, 그것을 왜 주역에서 맨 일본으로 만들었냐, 이거. 이거 하고선, 그러고선 사가 들어오는데, 이, 우리 명리학의 12지지에서는 사가 몇 번째, 여섯 번째죠. 자축인묘진 사, 그러니까 여섯 번째였지만, 이 주역에서는 일본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설명을 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거를, 건을 설명, 이 건자도 맨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우리 한자 이 명량 한자 들어올 때 이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건은 하늘 건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 하늘이라 그러면 양을 얘기하는 거죠. 양을. 그래서 이 양이 오리지널 이건 뭐 음이 전혀 없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뱀을 얘기를 하는데, 예, 뱀이 어떤 뱀이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기 맨 밑에 있는 1번은 양은 이게 잠룡이라 그러는데요. 잠수할 때 그 잠길 잠자예요. 잠룡. 그래서 용의 의미가 왜 여기서 중요하다고 보면 용이라는 동물, 제가 그랬죠. 12지지에서 유일하게 실존하지 않는 동물. 그죠? 상상의 동물이라 그랬는데, 다음 단계라고 하면 제가 우리가 여기 사는 세상을 1차원의 세상이라고 보면, 보이지 않는 2차원의 세상, 또는 이게 3차원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에 있는 것을 용이라 합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 용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밑에 있는 이 용은 잠룡이라 그래갖고, 이 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용은요, 우리 땅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도 보세요.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 속에서도 지하의 물 속, 우리가 상상으로 가는 물 속에서도 최고입니다. 하늘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 거기서도 모든 곳에 제왕이라고 얘기해요. 용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지하부터 지하의 그 세계부터 여기 하늘 꼭대기 세계까지 하늘로 올라가면 위에선 위에대로 구름을 통과해서 그 이외까지 모조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주역의 1번을 넣을 때 이거 상당히 설명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양인데 양이 세상의 지하와 세상에 나와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요. 그래서 이 산은 이 개념을 갖고 가시면 어떤 사화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갑니다. 사로. 네. 일단은 뱀이라 그랬죠. 뱀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뱀이라는 동물, 이거는 지금 그 상형, 각골 문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 삼각형, 동그라미 같기도 하고, 동그라미 한자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각골 문자에 나온 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30개 정도 글자가 돼요. 다 그릴 수는 없고, 그냥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명략에서 나오는 이 용어의 한자들은 설문의 자를 주로 가는데요. 각골 기본을 놓고 설문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뱀 대가리에다가 이렇게 뱀이 이렇게 또아리 틀고 있는 그 모양이에요. 딱 이렇게 뱀이. 근데 이 뱀이 어떤 뱀이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뱀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뱀의 종류를 다 생각하시면 돼요. 독이 있는 뱀도 있고, 소위 말하면 진짜 그 커다란 아나콘다 같은 뱀도 있고, 여러 가지의 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양의 최고의 단계, 거기다 넣냐는 거죠. 음의 최고의 단계는 뭐예요? 사와 반대되는 거. 해. 그죠? 사고 해잖아요. 해는 이렇게 돼 있죠. 여섯 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6이죠. 6음으로 돼 있어요, 해는. 그러니까 이거는 해는 저 양과 반대의 음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양이 지금 최고의 단계가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자기 이거 일제 사화가 있는 분이 계세요? 일제 사화. 이 사화는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거 이제 많이 설명한, 이게 구두로 설명이 되는 일이 많아요. 양이 여섯 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명리학에서 설명하면 뭐 두 시간 이상 막 설명하더라고. 근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는 완성품이 된 거예요. 최고의 완성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이 단계에 올라갈 때 조심하라는 경고가 옵니다. 경고. 이 진토에서는 하나가 여기 음이 있었어요. 그죠? 이건 제가 간신이라 그러는데, 마지막에 간신을 제거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거가 된 상태에 탑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하와 지상의 최고의. 그러니까 12 운성에서 보면 생육 대 록으로 갑니다. 록. 12 운성은 아시죠? 12 운성에서 록 단계라. 걸록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걸록은 이 단계를 보면은 사실은 왕이 최고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 밑에 단계가 거의 최고라고 봐야 돼요. 2인자라는데 2인자가 1인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경고를 줍니다. 이 위로 올라간 용들, 밑에서부터 지하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온 최고가 된 용이라고 하면 황제나 임금을 얘기하겠죠. 그 용이 마지막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건방 떨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 간신들 말고. 이제 간신이 제거됐잖아요. 간신들 말고, 소위 말해서 자기한테 진짜 도움 되는 사람들. 있고, 자기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거는 양아치도 스승이 됩니다. 왜? 나는 저런 양아치 되지 말아야지, 그러고. 그게 스승이죠. 근데 진짜 훌륭한 스승은 자기의 깨우침을 주는 스승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거 올라갔을 때 여기서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가 나요. 그래서 이 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그분들이 걸록에 있기 때문에 잘난 분들이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남의 말을 안 들 정도로 최고의 수준에 가, 실제로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 부분의 경고를 아시는 분들은 이 주변을 보면서 자기를 더 낮출 수 있는 그걸 배우는 게 이 사화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리학에서 쓰는 용어는 좀 이따 하면 금방금방 하니까 이거는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는 이 사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뭐 이제 이 사를 가진 분들이 그 역마살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다 나와요. 뱀의 움직임, 뭐 기타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 가는 건데, 실제로 이 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이 천간으로 가면 사가 뭐가 되죠? 병화가 되죠, 병화. 그럼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자, 이 사가 위로 올라가면 병이 되잖아요. 그죠? 최고가 되는 거예요. 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얘기예요. 태양빛은 정말 우리 인간한테 줄 수 있는, 그리고 최고의 빛이라고 얘기하지만, 태양빛이 잘못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아까 줬다는 얘기예요. 최고는 최고인데 어떻게? 옆에 스승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주변에. 그 스승을 만나서 자기를 낮추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갑니다. 예. 탑에서 가는 건, 탑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그냥 덧꼬라 박는 거예요. 밑에서 차라리 있는 사람도 괜찮은데, 이 잘난 사람들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거의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이 사화는 이 지지에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항상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고 자기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를 가능하면 더 낮추라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지 마라, 너무 위로. 그러면 결국은 갑니다. 그래서 걸록이 나와요. 이 12 운성에서 걸록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거의 이제 그 록봉을 받는다 그러죠, 옛날에. 그 월급 받는 건데. 그럼 걸록이라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야, 록봉을 받는다. 록이래, 록. 이 록인데요. 이게 복록자예요, 복. 복, 복 그럼 뭐죠? 우리가 복을 받아라 그랬죠,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할 때 복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록이 걸록, 그래서 걸록? 천천히 써야 돼. 권록이에요. 최고의 꼭대기로 올라가 바로 천 단계. 그러니까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나. 이건 이제 인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은 자가 자연이니까 인이 인간이니까 인간이 이 생에서 욕, 그 다음에 대, 관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록으로 갔을 때 이것이 잘못되면 이 록이라는 거 제가 그랬죠? 복이라 그래서 복. 근데 두 번째 뜻은 뭐냐? 월급을 얘기한다, 월급. 근데 이게 왜 세월권자에다가 록이 됐느냐? 이거 제가 전 시간에 이것을 알려드렸을 거예요. 세월권자는 되게 어렵습니다. 해설이 되게 길어요. 이건 30분쯤 강의해야 돼요. 이 권자는. 록은 제가 처음에 이걸 제가 할 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이 위에 두 이자가 뭐라 그랬어? 하늘에서 땅으로. 천지를 얘기했어요. 해와 달과 별, 일월 성신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시하다 이래서 알려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거의 제사와 관계되어 있다. 한자에서 보는 이 제사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현실에 오는 제사하고 달라요. 그 시절에 이 신석기 시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제사는 최고의 임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건 개념은 이제 우리 인간을 놓고 보지만 주로 이제 임금한테 얘기하는 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그럼 이거는 제사의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록자가 나오는데 요거 이게 이 글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운성에서 12 운성의 그 장생부터 그 한자를 해석할 때 다 나오긴 나와요. 근데 사에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록자는 이제 요건 제사인지 알았죠? 그죠? 이 록자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자모자인데 이게 록자예요. 근데 이건 거의 1급 한자 정도 들어가는데, 1급이면 거의 특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 원래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돼지 대가리 개짜입니다. 돼지 머리라고 하지 안 한다 그랬어요. 돼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 대가리 개짜예요. 또 이렇게 쓰는 또는 이 글자식으로 써, 이렇게 두 개 두 숫자인데 이 같은 글자예요. 그리고 이 돼지 대가리 개에다가 이 밑에 물 숫자가 들어갑니다. 물 숫자가. 그 돼지가 딜이 막 박아갖고 막 나무 같은 거 막 할고 그래요. 그럼 거기다 나오는 진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색이다.
팍 헤쳐갖고 돼지. 이 일반 돼지를 보면 안 돼요. 아주 멧돼지 같은 걸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주는, 그리고 관리하는, 사당에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는 봉급입니다, 봉급. 쌀 또는 기타 그런 걸로 주는데, 그래서 이 걸러기는 관대 위에 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상당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꼭대기에. 제사를 지내는 걸 관리할 정도의 사람이면 지금 정도는 뭐가 될까요, 거의? 국무총리 이하, 그 옆에 장관들 참모급 정도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걸록이에요. 그게 삽니다, 사.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사를 아시는 분들은 자기 그 일지가 됐든 시지가 됐든 월지든 연월 일시에 나오면, 근데 이제 월이나 일에 있을 때 자기를 잘 쳐다봐야 돼요. 물론 이제 청간하고 같이 보겠지만, 그래서 이 지지를 공부할 때 한자에서 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뱀이 혀가 두 개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오행에서 아설 순치 후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아설일 때 혀설자가 나와요. 그게 화입니다, 화. 아설이에요. 이빨 어금니 아자에다가 아설 순치 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방향이 요게 혀설이 나와요. 남쪽에. 아, 그러니까 남쪽이니까 화가 되죠. 그래서 이 혀가 두 개가 나오는데, 뱀의 혀는 이 방향을, 뱀이 잘 몰라. 뱀은 앞으로만 갑니다. 방향을 몰라서 이 방향을 타치하는 게 뱀의 혀예요. 근데 뱀한테 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인간한테 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하여 이것을, 이 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입조심하라는 거예요. 입조심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항상 입은 조심하죠. 네. 근데 왜 입조심하라 얘기가 나오냐? 너무 잘났거든요. 잘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아, 이 사화를 가지신 분들이 옆에 스승이 있다, 자기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같이, 이 원래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그 얘기 하는데요. 제자가 스승입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 없는 스승이 없어요. 왜 제자가 스승이 되냐면, 이 가르치려 그러면요,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로 뭐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경험도 있겠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연구를 한다는 개념은 지금 아는 것보다 더 해야 돼요.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그래서 제자가 스승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오는 최고의 걸록에 가 있는 분들이 이 왕이 오기 전에 생왕묘이죠. 생왕묘는 아시죠? 삼합에서. 그럼 왕의 전 단계요. 왕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죠? 맞나? 이렇게 쓰나요? 거꾸로 썼나요? 이게 해일자가 이렇게 일로 가나요? 왕이? 황이라 그러는데, 원래 이건 황이라 그러는데, 황, 이건 왕이고. 자, 태양이 제일 무성하게 되는 부분이 왕이에요. 그 전 단계가 이 로계 단계입니다, 로계 단계. 그러니까 진을 이제 넘어서 그 관계, 그 거기서 최고의 단계로 온 이 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뱀은 무서운 동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무서운 동물이 아닙니다. 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뱀에 물려서 뭐 독이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물려봐야 독이 아주 진짜 죽이는 독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몇 마리 없습니다, 그거는. 맹독을 갖고 있는 그 뱀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뱀은 인간한테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알면
자기가 이 뱀의 의미를 알면 명리학에서 주는 이 화의 의미. 그러니까 화가 이거를 염이라고 얘기해. 염. 불꽃염자를 쓰는데. 그래서 양념이라고 그래, 양념. 양념. 양이 이 불꽃처럼 확 올라가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사. 그러니까 무지하게 잘난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게. 근데 여자분들도 이 살을 가지신 분들 좀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들이 특히 많아요,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합성이 되면 청관하고 가면 되게 이제 여자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는데 이 개념을 알아버리면 겸손해집니다. 절대로 잘난 척 안 해요. 그리고 사회에 주는 경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역에서 일본을 놓은 이유는 이 주역의 개념은 우리가 이 명리학이 거기서 온 거거든요. 명리학은 주역의 부분 집합이에요. 학문적으로 볼 때. 거기 형성되어 있는 요만 큰 캐치볼이 안에서 요만한 부위에 속합니다. 뭐 관상학도 여러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역학에서 이 주역의 명리학이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자의 개념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명리학 지식을 폭을 넓히는 겁니다, 지금. 하나씩 넓혀가는 과정이니까, 뱀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그렇다 보시면, 자, 뱀은 한자에서 세 가지, 지금처럼 뱀 살을 쓰고, 그 다음에 뱀 팔을 쓰고, 오리지널 살을 써요. 우리가 뱀 살아 그럴 때는 뭐를 써요? 이걸 쓰죠. 벌레 충자에다가 이걸 씁니다. 이렇게. 이거를 뱀, 이게 뱀 사자예요. 근데 왜 이거와 이거 차이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사가 있고, 파가 있고, 뱀사가 있어요. 뱀은 한자에서 보는 건 이 세 가지는 다인데, 이걸 주로 쓰죠. 우리가 뱀이라고 쓰는 건 이겁니다. 왜? 이 벌레 충자가 들어가잖아요? 벌레 충자는 한자에서 부수자에서 벌레 충자가 들어가면 파충류를 얘기해요. 파충류는 아시죠? 대충? 정확히 알려드리면 파충류. 이 뼈를 기준으로, 이 등뼈라든가 골을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기어 다니는 것이 주 이제 육지에서 살고 이렇게 물에서 타다 물 기준으로 오는 이 파충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우리가 뱀살을 이거 쓰고, 이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건 명리학은 가차된 게 많아요. 원래 뱀사의 의미에서 명리학에서 쓰는 걸로 끄집어가, 뱀띠로. 뱀으로 가져간 바람에 사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해석하려면 되게 기니까 그냥 뱀사다 이렇게 하고, 이 파자는 아, 뱀파구나. 그리고 이렇게 뱀파를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합성이 되면 뱀의 의미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는 무릎 마디 절자. 이 두 가지 나오거든요. 이게 해서체에서는 이렇게 같이 동시에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 이게 뱀을 의미하는구나. 또는 무릎 관절. 무릎마디 절자. 무릎마디 절자 뜻이 많기 때문에. 무릎마디 절자 두 가지를 쓰는구나. 이미 이 살을 공부하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꼭 이어주시고, 이렇게. 이를 쓰지 마세요. 그래서 기사파 함선 처음에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를 아시고 이걸 써버리면 이제 뱀사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이제 명리학에서 나오는 거. 뱀은 띠로는 아까 말한 뱀사예요. 좀 전에 뱀사 썼죠. 그럼 이게 몇 월 달이죠? 5월. 네, 이제 양력으로 5월이죠. 그죠? 음력으로 4월이고. 그죠? 그렇게 봐야죠. 5월 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원래 명리학은 양력으로 하니까 5월 달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방향을 보세요. 이거 이제 읽지 않쳐도 아시겠죠? 이건 뭐 동쪽
자, 그래서 저는 NEWS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저는 원래 영어로 표시할 때, 약자로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NEWSC라 그래요, 저는. 센터 그래갖고. 중앙에. 외우기 좋게 하려고 일부러. 뉴스 센터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C를 써요, 저는 일부러. 명령에서 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 한자로 쓰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자는 어차피 다, 동서남북을 다 아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게 뭐였었죠? 묘. 그럼 요건 뭐예요? 진이죠. 자, 그럼 진입니다. 흘렸으면 안 돼, 안 돼. 진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사지요. 그럼 방향을 보자고요. 여기가 동쪽이죠. 그럼 여기가 남쪽입니다. 오가 되죠. 이 남쪽인데, 그럼 여기 접근해 있죠. 근데 어떻게 나와 있냐? 보통 동남쪽으로 나와 있어요. 통상쪽으로. 근데 자, 그거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하고 지금 해가 대칭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각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전을 봐도 동남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동남쪽이라고 그러면 이게 진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시간도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짝수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 4, 6, 그 다음에 8, 10이 되죠. 그럼 뭐, 몇 시에요? 예, 네, 마이너스 30 하면 되니까 9시 반에서 11시 반. 가볍게 나오죠. 자, 그럼 달수도 나오죠. 5월 달. 3, 4, 5월 달. 그런데 방향을 동남쪽으로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쪽이 더 가깝죠. 남동, 남이라 그런다, 저는. 그래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동남쪽, 그럼 제주도, 내가, 제주도, 진짜 할 때 제주도라고 그러면 많은데, 이것은 각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지금 봄이 끝났어요. 목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이 목하고 화를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미 아까, 그래서 이 명, 음이 맨 위에 하나 남았다 그랬잖아요. 음이 다 제거된 부분, 아주 없는 부분이 양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음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잔존에, 근데 물론 진에서 약간의 음기가 여기 나오긴 해요. 근데 이렇게 갖고 있다고 보시면 시즌을 인식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아지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지랭이 그러면 안 돼요. 랭이는 틀린 글자입니다. 우리가 아지랑이라 그래요. 아지랑이를 아까 말하는 염, 양념, 양양자에다가 불꽃염자, 그걸 아지랑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아지랑의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땅이죠. 땅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아지랑이가 왜 나오죠? 열이, 태양이 이렇게 비추면 지상에서 공기가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이게. 공기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인데, 그걸 뱀사하고 연관을 시켜놨어요. 그 모양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아지랑이 모양이 뱀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이게 명량에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제가 진짜 경고라고. 너무 더우면 올라갑니다. 예. 네, 아주 양염. 양이 아주 불꽃염자 확 올라가. 그래서 이거는 색깔이, 이제 방향은 아셨죠? 그 시간도 알았어요. 달수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명령에서 뭐야? 색깔이야, 색깔. 자, 이 동쪽은 무슨 색이에요? 청색이라고 그랬죠, 청색. 그럼 이 남쪽은 적색입니다. 그리고 적자도, 다시, 이건 적자 한번 다시 설명해 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요. 이 위에 있는 흑토, 이건 큰 대자입니다. 이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거는 큰 대자에다가 불화자로 돼 있어요. 이게 밑에가 발이, 이게 불화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기억하고, 이거하고 불화차 이퀄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큰 불이 올라간 거, 큰 불이. 그게, 대자야, 대자. 아, 적자야, 적자. 그러니까 이 적을, 어떤 사람 이름에 이 두 개, 이 적자 두 개가 있는 거 있어요. 혁자라고, 혁. 아주 가뜩이나 불이 큰 불인데 거기다 하나 더 넣어요. 더 잘 나라고. 거기다 잡으면 또 불화자까지 들어가는 게. 불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세 개 정도가 아니라, 와 올라가는 불이 그렇게 올라가 이름을 줘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이 그 이름을 가질 때 보통 화가 많대나 화가 엄청나게 많아갖고 그게 어떻게 하려고 아니 뭐 이게 오행을 조절하려고 그렇게 이름 만드는데 이게 큰 대자 불화자인지 알면 두 개 쓰는 건 세 개 쓰는 건 잘 안 해요. 잘못되면 아까 말한 사화가 너무 잘 나갖고 밑에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막 자기만 잘나는 이놈 간다. 그래서 이건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색깔도 됐죠? 붉은색이요. 왜 이 차에서 굳이 이 지역종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 이제 오가 오는데 오늘 이제 소위 말하면 음이 시작되는 부분이야.